OCR과 구글 페파이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번역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이낙연 국회의원이 지금 네, 이 현장도 어때요? 제가 이거를 좀 추출을 해가지고 그죠? 영어로 구글 번역이 109개까지 번역이 됩니다. 보면 이거 하는데 10초가 안 걸리죠. 이거를 좀 추출을 해서 그죠? 번역하는데 10초가 안 걸린다는 이게 OCR이라는 텍스트 스캐너 어플이에요. 그리고 얘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네. 아, 잠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뒤에서 댓글 읽는 자리에서 저거를 스캔을 해볼게요. 보세요. 많이 썼더니 우리 대표님께 한번 해보세요. 확대해서 OCR로 확대해서 해야 돼서 해보시면 어때요, 대표님? 아,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게 확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확대하시게 되면 이게 확대가 되죠. 근데 요게 나는 손가락으로 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보이시나요? 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보이세요? 더 확대해 드릴까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자, 어쨌든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검색 결과에 자동 연결이라고 있죠. 그 메뉴 보이시죠? 이거를 활성화를 해놓으시잖아요. 좀 전에 제가 한 대로 스캔을 하죠. 그럼 자동으로 읽어줘요. 근데 한국어만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읽어줘요. 외국어로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볼륨키라고 있죠. 이거를 터치하시면 여기 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볼륨 키로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뒤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이거 말씀만 네, 마칠게요. 이게 지금 이제 보신 대로 그냥 하나를 그냥 구의 마패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쁘시더라도 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먼저 배워놓으시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시면. 그래서 앞으로 바쁘시겠지만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제대로 배우고 익히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